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방금 전에, 한몇 시간 전에 업로드했던 굉장히 걱정됐었던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제가 드디어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아서 진실을 알아냈는데, 틱톡이라는 그런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요. 그 어플에서 사용하는 분이 바로 외국인이었는데, 그 외국인 분께서 영상을 많이 올려둔 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똑같은 영상의 원본을 찾게 되었고, 그거를 한국에서 어떤 분이 그 영상을 퍼와서 장난을 쳤던 걸로, 주작인 걸로 이제 판명이 났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영상 원본은 8월 20 며칠 날 올라갔고, 한국에서는 1차적으로 한강에서 악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8월 말쯤에 영상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CG니 합성이니 아니면 주작이니 뭐 풀어진 거니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때 한번 결론이 났었던 건데, 이번에는 저는 몰랐었던 영상이 이번에는 태화강변 쪽에서 악어가 맞나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지식이엔에 어제 올라왔었죠. 12월 13일 날. 제가 이 영상을 다룬 이유가 진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걱정이 돼서 이거를 촬영을 해서 우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함이었는데, 되게 허무하네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굉장히 허위 사실인 이런 영상들을 장난식으로 올리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이렇게 믿고 걱정도 하고 불안에 떨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한국이 아니어서 그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우리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해외 영상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불안에 떨수 있는 이런 허위사실 같은 거는 절대 절대 안 만드셨으면 좋겠고, 장난식으로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괘씸한 거는 비공개로 네이버 지식이엔에 올렸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쪽 저쪽 유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저처럼 이걸 보고 속고 불안해하고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결국 해프닝이었으니까 다음에는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